물 흐르듯 시간은 흐르고 물이 그릇에 가득 차듯 인생도 경험이 가득 찬다. 진실은 마음의 거울이다. 일은 세 가지로 나뉜다.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원하는 일. 물은 내가 공간을 벌리기 전에 이미 흐르고 있다. 마음은 여행을 하기 위한 지도가 되어야 한다. 항로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책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차야 한다.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단지 한 번 산다. 그러나 제대로 하면 충분하다. 불행은 자신이 없는 자의 탄식에서 비롯된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이다. 지혜는 양쪽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으로 더욱 높은 인격을 갖추게 된다. 사랑의 기술은 인내하는 것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의 조화에서 비롯된다. 지식의 유일한 근원은 경험이다. 그리스 신화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공상이 현실을 통제한다.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인 것이다. 창조는 정신의 꽃이다. 예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만든다. 지혜는 천재성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모든 진실은 천재성에 의해 시작되며 간단함으로 끝난다. 자연은 예술가이며 우리는 자연을 표현하는 예술가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이다. 정말로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은 오랫동안 단순한 것을 만드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시도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성공을 도를 한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머지않아 무엇이 우리에게서 빼앗길 것인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의 실패는 성공의 밑바닥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 배운 것이다. 가장 흔한 방식으로 일하면 가장 높은 결과를 얻는다. 미래는 오직 용감한 사람들에게만 속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달려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성공의 출발점이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이것은 불공평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만큼 큰 것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라.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결코 되지 않는다. 가장 큰 성공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온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이라는 순간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알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한다.